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조합 중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맛있다고 무작정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꼭 피해야 할 음식 궁합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삼겹살과 냉면. 여름철 대표 조합인 삼겹살과 냉면. 그러나 이 둘은 칼로리가 높아 폭발적인 에너지 과잉을 일으킵니다. 혈당 급상승과 소화불량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번엔 이 조합을 피해보세요. 초콜릿과 우유. 초콜릿과 우유는 달콤한 위로가 되지만 실제로는 소화 문제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빵과 오렌지 주스. 아침 식사에 단짝처럼 보이지만 빵의 전분과 오렌지 주스의 산도가 소화를 방해합니다. 빵을 충분히 씻고 주스를 마시는 방식으로 섭취를 조절해보세요. 햄버거와 콜라. 햄버거의 칼로리와 콜라의 당분이 만나면 뼈 건강과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콜라 대신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와 설탕. 어릴 적 간식으로 즐겼던 조합 토마토와 설탕. 그러나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파괴합니다. 대신 소금이나 올리브오일을 곁들여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당근과 오이. 이 두 채소는 자주 함께 나오지만 당근의 아스크로빈 성분이 오이에 의해 파괴됩니다. 별도로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홍차와 꿀. 홍차에 꿀을 넣으면 탄닌이 꿀의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홍차의 진정 효과를 유지하려면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와 땅콩. 맥주와 땅콩은 안주로 인기지만 가스를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숙취도 악화되니 건강을 위해 조심하세요. 치킨과 맥주. 치맥.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퓨린 성분이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통풍 환자라면 특히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라면과 콜라. 칼슘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해로운 조합입니다. 간편하다고 자주 먹으면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악의 음식 궁합은 우리가 무심코 즐겼던 조합들이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대체 음식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들을 함께 나눠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